마음으로 시작하는 비즈니스, 이상이 이끄는 비즈니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토픽입니다.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함으로써 이 토픽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마음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하면 이것은 heart인데요. 이것은 생리학적인 심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과는 연관되어 있죠. 마음이란 것은 통합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할 때, 그 인식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의 이성과 혹은 우리의 감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식은 마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이성과 감정 이상의 통합된 어떤 기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세 가지 레이어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이것은 17세기 이후로 그 과학주의에 기반한 그런 설명과는 약간 다른 대안적인 설명임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이 대안적인 모델은 기존의 근대적인 모델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과 통해 있고요. 많은 동양의 이론과도 통해 있으며 칼린과 같은 학자의 이론과도 통해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은 영혼을 뭉뚱그려 표현하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영과 혼은 다른 기관입니다. 물론 작용에 있어서 우리의 심리와 몸이 서로 인터랙션 하는 것 같이 영과 혼 사이에도 많은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과 혼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영을 제외한 그런 현대의 사회과학들은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층을 통한 인간의 이해로 봤을 때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음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마음은 둘째 층인 혼, soul 혹은 psyche, 심리의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이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요. 또한 영의 스피릿의 한 부분을 포함하는데요. 그것은 conscience, 양심입니다. 즉 좋은 마음. 이 좋은 마음이란 윤리적인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리지널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 생각은 칼 융의 원형 그리고 집단 무의식 이런 생각과 통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비이성적인 부분에 그리고 비의식적인 부분에 그런 마음을 강조하는 동양의 이론과도 통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음은 이러한 영역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해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꾼다고 할 때, 그것은 마음과 통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꿀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는 그 우리 마음의 깊은 속에 있는 그 소원에 의해서 양심과 관련되는 것이죠. Conscience. 하나로 통합되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사로잡힘 없이 우리가 꿈꾼다고 얘기할 수 없죠. 백일몽은 아니고요. 순간적인 감정도 아니고요. 순간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된 어떤 강력한 에너지의 분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전부와 연관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러한 동기를 비전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 이상. 그렇죠? 이 비전은, 이상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미래의 것입니다. 현재의 것을 얘기할 때는 이상이라고 하지 않고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extraordinary한 scene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고 아직 실제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측면의 얘기고, 이러한 비전은 우리의 마음 내면에 conscience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우주 역사로 봤을 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그 비전을 재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 재발견된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연결되고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가장 큰 측면입니다. 인간은 꿈꾸고 비전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마음과 비전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TED Talk인데요. 에릭 위테커라는 작곡자, 지휘자. 얼마 전 그래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벌써 9년 된 비디오네요. 한번 시청해 보시죠. And I went to my first day in choir and I sat down with the basses and sort of looked over my shoulder here to see what they were doing. They opened their scores, the conductor gave the downbeat, and boom, they launched into the Kyrie from the Requiem by Mozart. In my entire life, I had seen in black and white, and suddenly everything was합창단에서 shocking technicolor. 본인의 첫날의 It was the경험을 most 얘기하고 있습니다. transformative experience I've ever had in that single moment, 그때 hearing pieces and 첫날부터 harmony, 합창에 대한 people 마음을 갖게 singing, 되었고, people together, this 그것이 shared 마음을 vision. 움직인 것이죠. And I felt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that I was part of something bigger than myself. And there were a lot of cute girls that그 surrounded my합창의 chair, as it turns경험이 out. 본인보다 I decided본인 to write a 이상의 어떤 것을 piece 경험하는 for,영적인 the choir 경험이었던 a couple of years 것입니다. later as a gift to this conductor who had changed my life. I had learned to read music by then, or slowly learning to read music, and that piece그다음부터 was락 published. 뮤직을 추구하던 And이 then I젊은 wrote another piece,친구는 and that got published, and then클래시컬 I뮤직 started합창을 painting, and I전공하게 됩니다. ended up doing my master's degree at the Juilliard School, and I find myself now in the unlikely position of standing in front of all of you as a professional classical composer and conductor. Well, a couple of years ago, a friend of mine emailed me a link, a YouTube link, and said, you have got to see this. And it was this young woman who had posted a fan video to me singing the soprano line to a piece of mine몇called년 Sweet. 전에 한 팬이 Hi, 보내온 유튜브 Mr. Eric Whitaker. 비디오입니다. My name is Britlin Lucy, and this is a video that I'd like to make for you to soothe2009경인데요. me as soon as sleep. Thunderstruck 이것은 with the LA에게 lucidity 하나의 and a sense굉장한 that was so sweet 충격이었습니다. and 기술의 it wasn't so가능성을 봤죠. pure. And I even loved seeing, you know, behind her, I guess the little teddy bear sitting on the piano behind her in her room. Such an intimate video. And I had this idea if I본인의 could get환경 maybe 안에서 50 부르는 그 people to이 all팬do this, the비디오가 same LA에게 thing, sing마음을 pure soprano, 흔들었습니다. alto, tenor, and bass, wherever they were in the world, post their videos to YouTube and기술을 have them통하여 appear이 as a세상의 little어느 곳에 virtual있는 choir. So I사람과도 wrote on my blog,소통하며 OMG, OMG,음악을 창조해낼 that's수 me. 있다는 이런 Actually wrote OMG OMG생각이 for the last time in생기기 public시작했어요. ever. And I sent out this call to singers and I made free the download of the
그래서 본인이 작곡한 노래를 본인이 지휘를 하고 그 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Silence when I filmed it because I was only hearing the music in my head. 아무 소리가 없고 그의 지휘만 보이는 그런 비디오 클립이었는데요. And then as the video started to come in, 여기에 팬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This is Cheryl Ang from Singapore. Stephen Hansen from Sweden. This is Jamal Walker from Dallas, Texas. There was even a little soprano solo in the piece, and so I had auditions. And a number of sopranos uploaded their parts. I was told later, and also by lots of singers who were involved in this, that they sometimes recorded 50 or 60 different takes until they got just the right take. They uploaded it. Here's our winner of the soprano solo. This is Melody Myers from Tennessee. 소프라노 섹션의 가장 뛰어난 그런 비디오입니다. 그녀의 미소가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And from the crowd emerged this young man, Scott Haynes, and he said, "Listen, this is the project I've been looking for my whole life. I'd like to be the person." 스카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개발자였는데요. You found me. And Scott aggregated all of the videos. He scrubbed the audio. 그가 기술적인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And then we posted this video to YouTube about a year and a half ago. This is Luke's Arunque, sung by the virtual choir. 그래서 완성한 비디오입니다. Stop it there in the interest of time. 이 에릭 휘레카는요, 이 활동으로 몇 년 후 그래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아주 감동적인 그런 퍼포먼스인데요. 이 Virtual Choir에 참여한 이 모든 사람들은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기술이 또 이러한 것들을 가능케 해줬죠. 하나의 혁신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참여하게 했을까요? 물론 상은 에릭 위데커가 받았지만 그 모든 공은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합창이란 하나의 경험에 마음이 동했죠. 그 경험은 이 모두에게 가슴 벅차고 두근거리고 아주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있는 중요한 인간으로서의 하나의 특성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원초적이고 보다 오리지널한 기쁨은 이러한 우리 내면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즐거움, 기쁨을 경험했고, 그건 자연스럽게 퍼포먼스로 나오고 상까지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성공적인 혁신의 모델입니다. 많은 혁신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비전이 일군의 사람을 움직여 그 일군의 사람으로 하여금 발생케 하는 결과입니다. 이상, 마음, 그리고 팀. 이세 가지가 어떻게 연관될까요? 팀의 한 종류인 밴드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것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한 밴드가 있었습니다. 그 밴드의 한 멤버는 미술을 아주 좋아했는데요. 그 친구의 그림입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젊은의 열정과 쿨함이 섞여 있는 그런 에너지 넘치는 그림입니다. 이 친구는 거장 파울로치의 제자였습니다. 이 에두알도 파울로치는 50년대, 60년대 아주 잘 알려져 있던 그 팝아트의 시조라 불리는 그런 거장입니다. 이 젊은 친구는 파울로치의 애제자였습니다. 또이 친구의 다른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엘비스 프레슬리를 형상화한 그림인데요. 모드리안의 그런 영향도 보이고요. 본인의 자화상입니다. 아주 잘생긴 젊은이였어요. 다양한 영향력을 볼수 있죠. 비록 본인의 화풍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큰 포텐셜을 가졌던 그런 아티스트였습니다. 본인의 여자친구도 그렸네요. 수채화로 아주 매력적인 독일 아가씨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떤 그룹의 멤버였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바로 비틀즈의 멤버였습니다. 물론 폴이나 존이나 조지는 아니었고요. 친구의 이름은 스튜어트 서트클리프라는 친구였습니다. 존 레논의 학교 친구였고요. 둘은 무척 친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1961년 말경 그 미술에 대한 그 열망 때문에 특별히 당시 비틀즈는 독일 함부르크에 공연을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요. 파울로치가 함부르크에 있는 예술학교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 배우기 위해 비틀즈를 탈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결말은 굉장히 비극적인데요. 왜냐하면 스튜어트는 탈퇴 후 1년도 안 돼서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 사망의 원인이 비틀즈 공연 시에 난입한 팬이 좀 미친 사람이었나 보죠. 그에게 맞은 벽돌로 맞았는데 그걸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그것이 뇌출혈로 연결되고 끝내는 그의 생명을 앗아가고 맙니다. 여담으로 여기 한 친구가 보이는데 링고스타가 아닙니다. 그 전에 링고스타에 가입 전에 있던 친구 핏 베스트란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해고됩니다. 이 일화를 스튜어트 서트클리프라는 그런 전 비틀즈 멤버의 얘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니라 이네 멤버로 이루어진 비틀즈의 고유성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튜어트가 죽지 않고 비틀즈에 계속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이네 명보다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네 명이 만드는 이른바 바이브레이션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분위기, 느낌 이런 것이죠. 이것은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네 명이 사랑하는 그 음악, 그 한마음에서 나온 것이고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바이브는 그들의 음악을 통해서 그대로
그들의 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 칭송받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 중에 하나라고 얘기되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된 팀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결과는 위대한 팀의 산물입니다. 팀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른 밴드인데요. 바로 한국 출신의 BTS입니다.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미국 음악 시장을 점령한 그런 젊은이들인데요. BTS는 아주 특별한 팀입니다. 여기 보이는 7명의 멤버가 그 팀의 다가 아니죠. BTS는 아주 열성적인 그들의 팬인 ARMY를 포함합니다. ARMY가 없었다면 BTS도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BTS는 ARMY를 포함합니다. 그들은 한 팀입니다. 이것은 경영학에서 큰 함의를 갖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팀이란 단어를 회사란 단어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란 말을 쓸때 그것은 전통적인 회사의 의미를 갖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회사는 그 소유자와 거기에 속한, 법적으로 속한 멤버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고객과 소비자를 포함할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합니다. 그 사회 자체에 다양한 플레이어, 그러나 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한 비전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괄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21세기에 앞서가고 있는 경영자들에게 하나의 상식이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된한 팀이 필요합니다. 한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를 소개한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들을 이 팀에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삶과 공간에 대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 모인 이 팀은 단지 몇 명의 소유가 아닙니다. 거기 중심적으로 일하고 있는 멤버의 것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이상을 갖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 사람에게 열려 있는 그 생태계에 속한 팀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 있어야만 그 혁신이 성공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이 팀에 초대합니다.